올해로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감자 원산지에 거꾸로 씨감자를 수출하는 농업 강국이 됐습니다. 씨감자 시장에 부는 K감자 바람을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고도 800m의 대관령입니다. 드넓은 고랭지밭이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벼 농사가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입니다. 강원 지역의 중요한 식량 자원 역할한 감자는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감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1961년부터입니다. 6.25 이후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께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인 고령지 시험장을 설립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대관령에 들어선 고령지 시험장을 중심으로 씨감자 개발이 60여 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각종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감자 품종을 50개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이 잘안 되는 무병 품종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중남미 나라의 과학자들이 찾아와 관련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Son muy importantes. El desarrollo tecnológico que ustedes manejan es muy bueno, es muy alto y se podría transferir a nivel de los agricultores, la maquinaria agrícola.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씨감자를 수입하거나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에콰도르를 포함해 20여 곳입니다. 앞으로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잘 썩는 녹말을 이용한 플라스틱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산업화를 갖다가 강화하고. K감자가 식량 자원에 넘어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